저희는 어떤 기업에 집중해야지 또 수익을 이어가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런 기업 이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저희는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트럼프의 인선에 주목해보면서 리버티 에너지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요, 콜로라도 기반의 석유 및 천연가스 프래킹 회사의 리버티 에너지의 CEO 라이트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고 또 이에 따라서 이 기업을 어떻게 저희가 수혜주로 꼽아볼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 이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화석연료를 강하게 지지하고요.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현재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보조금에 굉장히 반대를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고요. 왜냐면요, 이러한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오히려 비용을 더 증가시키고 전력망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간밤 리버티 에너지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2%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6개월, 1년 차트를 보더라도 종목이 뭐 드라마틱하게 올랐던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밸류 자체적으로는 매력도가 있는 16.9불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정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눈여겨볼 수 있는 지금부터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속 집중하고 있는 이 셰일가스에 대해서 잠시 함께 짚어보시죠. 일단 리버티 에너지 자체가 이 셰일가스 수출을 위한 프래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아니 계속 미증시 얘기할 때 셰일가스라는 언급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뭔지 얼음풋하게만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짚어볼게요. 이렇게 셰일층이 지하에 있어요. 땅속에서 모래와 진흙이 쌓여서 굳으면서 생성된 이 퇴적암 셰일층인데요. 과거에는 너무 깊이 파야 되고 많은 기술이 필요해서 경제성이 없어서 그냥 묻혀만 있었다라면 이제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급증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미국은 FTA 체결국에 우선적으로 셰일가스를 수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한미 FTA로 수입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주도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역시 셰일가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 두산중공업, BHI, 우림 PTS,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GS 글로벌 같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화석연료 확대 구성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 라이트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해서 원자력, 태양광, 지열, 석유과 가스 산업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1992년에도 피너클 테크놀로지라는 가스 기업을 설립했고요. 2011년 리버티 에너지를 설립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은 트럼프와 정부 효율화 정책 또 이 트럼프의 인선과 관련해서 에너지부 장관이 될 수 있을 경우에 관련된 정책을 그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주요 애널리스트 사실 이 인선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버티 에너지에 대한 의견은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한 절반 이하 정도가 매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매도하거나 보유하자라는 의견이 더욱더 강했는데 아직 이 모든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내용에 힘입어서 오늘 밤 개장하는 미국 시장에서도 이번 주 시장 내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리버티 에너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리얼 기업 이슈와 함께 알아봤고요. 과연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기업, 어떤 이슈에 집중해야 시장에 정확한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러 떠나보시죠.